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건축법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건축선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선 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아셔야 됩니다. 건축선. 소유노비 미달 때는 좁은 길 옆에 있을 때 소유노비 확보를 위해서 건축선이 강제로 발생되죠.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 소유노비 미달 때는 어떤 도로 인근에 있는 대지에서 건축할 때입니다. 이때 보시면 건축선이 나온다랍니다. 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양쪽에 대지가 있다. 그러면 기본 도로 중심선에서 소유노비의 2분의 1씩 후퇴해서 건축선이 발생이 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경사지나 또 각종 어떤 철길 등이 있다라는 옆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요, 갈 곳이 없어. 일단 도로 반대편 도로 경계선에서 한쪽으로 소유노비를 몽땅 4m를 후퇴해서 선이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고요.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되어지죠. 모퉁이에서 4m 이상이 되면서 8m 미만 되는 두 길이 서로 교차할 때, 이럴 때 보시면 건축선이 발생이 되어진다. 합니다. 이것도 꼭 챙겨보십시오. 자, 또 이런 경우 아니어도 시군 구청에서 어떤 시가지 내에서 건물 환경 정비를 위해서 또 추가로 4m까지 넓혀서 건축선을 또 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건물 널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차이점이 있죠. 요 경우는 대지에 포함을 시킨다. 요 경우는. 근데 요 위에 이 경우는 요 사이에 대지에서 다 제외를 해버린다. 대지에서 제외. 그리고 요 경우 대지에는 포함시킨다는 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기본 다들 아시고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건축법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구조편 나오죠. 구조편이 나옵니다. 특히 요것도 아주 중요하죠. 여기에 딱 걸리는 건물 일대 보시면 구조 안전 확인해서 설계할 것이고 또 내진 설계 대상이 된다. 구조 안전 확인합니다. 또 건축주가 내진 능력을 사용 승인 받는 즉시 공개하는 또 대상이죠. 다 같은 건물이 쭉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1번, 2번 잘 뜨죠. 2층인데 기둥과 포가 목구조이면 3층부터다. 연면적이 200인데 목구조이면 500부터다 합니다. 또 높이가 13m, 창호 높이가 9m 이상일 때 그렇다. 기둥 길이가 10m 이상이다. 또 특히 8번이죠. 단독과 공동주택이 있다. 일단은 전체 이게 딱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다 조건이 붙는 건물입니다. 자, 또 요 중에서도 특별하게 6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3층 이상의 필로티시 건물이거나 또는요 특수구조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건물 등이면 설계할 때 건축구조 기술 사이의 협력 대상이 된다. 이것도 꼭 정리해서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또 그 외에 있지만 일단 이것만 딱 보십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나와있죠. 지금 보시면 그 밑에 있습니다. 안전영향평가가 있죠. 허가권지가 허가합니다. 허가하는 대략 규모 큰 건물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또는요 연면적 10만 이상 따라서 16층 이상 되는 거대한 건물이 딱 나옵니다. 이때는요 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결과 보고 나서 허가 여부를 정한다라는 대상 건물 두 개 반드시 외워주십시오. 자, 또 방아치구란 곳에서 건축장이 참 많지만 특히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과 지붕 같은 경우는요 방아구조 아닙니다. 내아구조다 하죠. 하지만 또 간판 등의 어떤 공작물 등이다 합니다. 이때는요 주요 부를 불륜 재료로 한다.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꼭 하실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기타도 있겠지만 기타는 이제 이번 시간에 하지 않고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과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높이 제한이죠. 이제 47페이지입니다. 높이 제한 세 가지 사항이 있죠. 가로구역과 일조권과 공동주택 높이 제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가로구역. 가로구역이 발생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러면 가로구역별로 허가권자들이 높이를 정해서 공고하면 그 높이 다 넘을 수 없습니다. 또 같은 구역입니다. 100m, 뭐 90m, 80m 높이를 밟히면 넘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구역 내에도 건물의 용도별로 그 높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아파트는 100m, 오피스 빌딩 80m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자주 발생이 되는 큰 도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일대 안에서만 그들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일조권을 위한 또 높이 제한. 일조권 햇빛 보호죠. 이것은 모든 장소가 아닙니다. 전용과 일반 주거에서만 요 제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그것도 남쪽, 서쪽 간은, 서쪽, 동쪽은 없어. 북쪽과 남쪽 간에만 요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북 방향 대지에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정남쪽에서 건축을 딱 할 때입니다. 이때 9m 이하 높이면 1.5m 이상은 띄워서 건축한다. 그를 초과하면요, 건물 각 부분 높이에 2분의 1을 띄운다. 각 부분, 앞부분, 가운데, 뒷부분, 앞부분에서 2분의 1, 이렇게 띄운다는 말이죠. 그래서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정남 방향 인접 대지에서 띄우는 경우도 반대로 있습니다. 이 경우는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만의 높이장. 이 근래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인접 대지의 사생활보, 또 같은 단지 내에서 사생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동주택을 딱 지을 때는 동서남북을 묻지 않고 공동주택 건물을 딱 건축을 딱 할 때는요, 이 높이는 요 띄운 거리의 이 높이는 최대 두 배를 넘지 못한다라죠. 우리가 높이 제한할 때는요, 필로티브는 제외해줍니다. 요 높이가 요 높이의 2분의 1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사생활보가 좀 덜 한 곳입니다. 근린상업지가 준주거지와 좀 덜 한 곳은 4배까지 올라갈 수 있죠. 4배까지 4분의 1을 띄운다, 이 말 되겠습니다. 또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은 이 높이 제한이 없다 보면 됩니다. 사생활 포기됩니다. 또 서민사는 다 세대주택, 서민들 사는 요 주택들은요, 1m만 띄우면 된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같은 단지, 같은 대지 안에서 동동 간의 높이 제한도 있습니다. 큰 창문들, 측은창 큰 창문과 건물 앞뒤 좌우 각 부분이 바라본다 하면 그 높이에 0.5배를 띄웁니다. 도생은 0.25배입니다. 자, 또 건축물과 부대시설, 봉인설, 상가나 관리사무실이 서로 본다 그러면 그 높이, 상가 높이에 이제 한 배 이상은 띄우면 된다. 또 이 뒷부분 복도식 부분과 측벽에 서로 바라본다 하면 8m만 띄우면 됩니다. 측벽과 측벽하는 3m를 띄우면 된다는 요 제한도 항상 파악하십시오. 또 이렇게 띄우든지 판상의 아파트, 또 타워식 아파트죠. 타워식은 높습니다. 높고 좁아. 타워식은요, 동지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모든 집들이 2시간 이상 햇빛 받게 하면 된다. 따로 띄울 필요가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했지만요, 요 경우입니다.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일 때는요, 일조권 등 제한 일체를 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이제 오른쪽 가십니다. 자, 특별한 건물 짓는 혜택을 주는 특별한 건축 구역 등이 나옵니다. 이제는요, 제한이 아니고 제한을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죠. 이제 제한을 풀어줍니다. 건축 제한의 특례입니다. 제한을 풀어줍니다. 특별 건축, 특별 가로 등이 있습니다. 자, 뭐 특별한 건축구역, 바로 잠실 롯데월드다. 보면 잠실 롯데월드, 삼성동 현대 본사 사옥 짓는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장관과 시도에서 정할 수가 있다랍니다. 직권으로 하거나 신청을 통해서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금지 대상 지역 중요하죠. 계좌 접발을 부르죠. 개발 제한 구역, 자연공원 구역, 접도 구역과 보전 산지에는 특별 건축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어젠데요. 지정에서 고시가 딱 공고가 딱 되어지면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딱 간주가 되어진다 합니다. 하지만은요, 토지 종류 용용용은 정할 수 없다, 제외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특별 건축에서 건물들이 몇 동이 올라갑니다 할 때 별도로 설계하지 않고 통합해서 설계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뭐냐, 부미공입니다. 부설 주차장들과 미술 작품들과 공원 설치는 섞어서 통합해서 한 개로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 통합지역 조항에 또 등장을 합니다. 이거하고 하나 더 있죠. 자, 특별 건축구역 지정이 되어지면 적용을 배제해주는 또 특별한 조항들이 있다. 이걸 배제해줘야 그 높은 건물들이 쫙쫙 올라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조건이 무엇이냐? 조건이 무엇이냐? 조건이 무엇이냐? 하니까 용공주다. 조건이 용공주입니다. 조경 설치 조항 적용 안 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지 조항도 적용 안 합니다. 또 높이 제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건설 기준 중에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이걸 적용 안 하니까 특별한 건물들이 탄생이 되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있죠. 특별한 가로구역, 특별한 거리 조성합니다. 요것도 장관뿐 아니고 그 지역의 시군 구청을 포함해서 허가권자들이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요건요, 자, 금지가 아니죠. 그 금지가 아니고 그 대상 지역이다. 대상
책이다. 검증이 아니고, 다음이다. 대상이 대상. 대상이야, 대상. 자, 보시면, 경관지구 도시 내에서 또 지구단위 개구역 중에서 미관을 유지를 위한 필요한 장소에서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할 때, 어떤 도로 인근 장소에 정할 수가 있어요. 도로 인접한 장소에.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까요. 건리, 보문, 조례. 건리, 보문, 조례입니다. 조례, 조례. 그래서 보시면, 건축선 후퇴에서 발생한 도로,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지역에 있는 도로, 보행자 지정 도로, 문화 지구 안의 도로들, 또 조례에 정한 지역 안의 도로. 이때 보시면, 이 장소, 인근 장소에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가보시면 이제, 자, 48페이지입니다. 기타 또 특례가 나옵니다. 바로 건축협정. 근래 다주 언급하는 당이죠. 건축협정이 나옵니다. 건축협정. 아, 그런데, 예, 보다 앞서가지고 건축위원회가 먼저 나오네요. 건축협정을 제가 깜빡하고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자, 이제 그 오른쪽 가십니다. 49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자, 통과했지만 왼쪽에 48페이지 중요합니다. 건축협정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건축위원회 봅니다. 49페이지. 자, 어떠한 건물 지을 때 건축위의 심의를 통해서 심의 통과되어야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중앙과 지방이 있죠. 중앙이 국토장관이 설치합니다. 지방은 이제 시도신고에서 다 설치합니다. 그런데 지방건축위에서 대부분 다 건축사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건축위 심의사항 이것도 꼭 봐주세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 분다특이다. 분다특입니다. 조건 분다특이 지방건축위 심의사항입니다. 지방에서 건축 조례 만들 때 심의합니다. 우리 시군구 중에서 4m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때 그때 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 분양하는 건물들 다 심의가 필요합니다. 다중이용과 특수구조 건물도 심의가 필요하다. 준다중은 여기에 포함이 또 안 된다를 또 참고하십시오. 자, 심의가 통과되었어. 그러면요, 결과 통지한 이 내용을 반영해서 2년 안에 건축 설계에서 건축여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못하면 심의 효력 상실된다. 겁니다. 자, 또 건축이 다 함께 한 번에 다 모이지 않죠. 각지 전문 심사를 합니다. 건축 전문위가 참 많이 있어. 그 중에서 특히 건축 분쟁 전문과 건축 민원 전문 중요합니다. 분쟁은요, 국토교통부에만 둡니다. 그런데 민원은 지방에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건축 민원과 분쟁 절차도 챙겨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지금 나옵니다. 건축 분쟁 전문위에 심사하는 그 범위와 처리 절차가 또 중요한 사항이죠. 해서 보시면요. 일단은 분쟁을 하는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관기주 간의 심사를 합니다. 관계자들 간의 분쟁, 기술자 간의 분쟁, 주민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또 관계자와 기술자 간의 분쟁, 관계자와 주민 간의 분쟁, 또요 기술자와 주민 간의 분쟁 다 일체 다 심사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점은요. 건축의 허가권자와의 분쟁 사건은 분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행정 쟁송, 이의신청, 행정 심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분을 해서 보십시오. 자, 처리입니다. 조정과 재정 나눠서 처리합니다. 조정은 이제 3명의 위원이 심사합니다. 재정은요, 5명이 심사합니다. 이쪽 1명 이상이 신청하면 돼. 이쪽은 합의 신청이만 된다랍니다. 신청하면 조정은 60일 내에 처리해 줍니다. 근데 재정은요, 120일 내에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송부해 주면 조정에 대해서는 15년 안에 수락한다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하고요. 재정은요, 60일 안에 소송 제기가 없을 때 합의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 다 정리를 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건축 민원 전문위도 이제 언급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건축 민원 심사죠. 중앙에서 건축 분쟁, 지방은 건축 민원 심사입니다. 항상 위원회에 뭔가 신청할 때는 문서로 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원 신청만치는요, 구술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질의민원 신청하면 15일 안에 심의를 종료해서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해주면 통지받은 허가권자는요, 요 민원 질의에 대해서는요, 존중만 하면 된다. 따르려면 존중만 하면 된다랍니다. 하고 존중할 것이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처리 결과를 회신을 해줘야 된다. 간단하게 체크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행 강제금이 뜹니다. 이행 강제금.
자, 우리 건축법을 어기면 처벌을 합니다. 처벌도 하고 벌금도 부과하고 신용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처벌 말고도 별도로 행정처벌도 합니다. 그런 벌칙들 말고도 별도로 그 상태를 이제 시정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벌금 받고 나서 시정 안 해. 그러면 시정할 때까지 계속 이행 강제금을 이제 부과를 쫙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거 보시면 부과 대상이 있습니다. 자, 4대 위반상 건폐율, 용적률, 무허가, 무신고, 인, 중요한 위반이다 하면요. 위반되어진 그 면적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의 금액의 50%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 외 기타 위반상은 시가 표준의 금액의 10%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다 부과하지 않고요. 요 나누어서 부과합니다. 건폐율은요. 요 기준 금액의 80%, 용적은 90%, 무허가는 100% 다 부과합니다. 무신고는 70% 부과한다. 이게 차등을 줘서 부과합니다. 회수는 1년에 두 번씩 이행시까지 계속 쭉 부과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감빙이 나옵니다. 주구형 건물로서 60 이하이다. 또 사용승인 받지 않았다. 조경위반이다. 또요, 높이자위반, 요 내가지위반 1대나 보시면 요 부과금액 2분의 1까지 범위에서만 부과한다. 기대 강경 처분해 줍니다. 가중은요,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이면 100분의 100까지 두 배까지 가중 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항상요, 개고 처분해서 미리 문서로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부과하고 난 다음에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과한 것은 계속 징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까지 보시면 이 얼추를 다 보셨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주택법으로 갑니다. 주택법. 이제 50페이지 갑니다. 주택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마지막 법률 되겠습니다. 자, 주택 단지에 관한 건설과 공급을 위해서 주택법이 탄생이 쭉 되어지죠. 법의 총칙입니다. 자, 주택에 관한 용어성이죠. 정말 자주 뜹니다. 특히 보시면 도시행, 도생, 도시행 생활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시면 많이 취급합니다. 국민주택, 개념 중요합니다. 세대 구분행 공동주택, 중요한 개념. 근래 이슈가 되는 어떤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기타들 보시고요. 기타, 리모델링. 또 주택 단지인데 단지 관통 시설 때문에 구분된다 등도 아시고요. 공구 순차적 건설이죠. 준주택이 무엇이냐, 공공택지, 또 간선 시설이 무엇이냐 등의 기본적인 용어도 아셔야 됩니다. 자, 주택 건설 절차가 나오죠. 건설 먼저 주체, 주택 단지 건설 주체입니다. 등록 사업 주체, 공공사업 주체, 공동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또 특히 주택조합이 참 중요하죠. 반드시 시험에 꼭 나온 상이죠. 건설 절차입니다. 주택단지 건설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착수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건축은 건축위가 사용승인, 이것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입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 받는 주택단지로 보는 그 대상이 있다. 30% 기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0%인 경우도 있다 등도 있습니다. 승인권자가 누구냐도 아셔야 되고요. 요건이 무엇이냐. 또 아시고 효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또 건설할 때 기준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보면 됩니다. 건설 촉진 지원 대책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곧 뒤에 나올 겁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건설되어진 주택 단지들 공급 분양 입주합니다. 또 나옵니다. 공급할 때 모집할 때 기본 조건이 있다. 또 공급자의 업무가 또 나옵니다. 입주자의 업무도 나옵니다. 공급 정책이 나옵니다. 이것들 다 정리가 쭉 되셔야 됩니다. 보측편 보시면 주택 상환 사채를 포함한 자금들 또 리모델링과 토지 임대부에서 이 파트도 시험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확인하십니다. 자, 먼저입니다. 자, 주택에 관한 용어정의 중에 일부는 또 봅니다. 보시면요. 이 부분들은 이 파트는 이제 딴 거 말고요. 국민주택 개념 중요합니다. 보시면은요. 일단은 국민주택 규모.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를 일단 아십시오. 요 규모라는 것은요. 자, 우리 전용 면적 기준에서 85 이하입니다. 공용은 빠집니다. 근데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지방 읍면 단위. 일단은 100까지다. 농기계 창고 필요합니다. 100을 줍니다. 그래서 말한다. 요금을 갖추는 것인데요. 자, 공공사업자도 국지 토지 공공사업자가 건설하면, 자금 불문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민간회사라 할지라도 재정이나 도시기금특위 딱 되었습니다. 요 규모 갖추면요. 다 국민주택에 포함되어서 분양할 때 일부 제한받습니다.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가지고 일체 부를 때 민영주택 이렇게 부른다. 기본적인 용어정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요. 이제
요 상위조 중요하죠. 세대 구분형 공동체입니다. 이건요, 한 개 세대 부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에서 가운데 벽을 몇 개 쳐가지고, 현관을 따로 구분을 탁탁 이렇게 해주면서, 예, 여기 주인집이 살고, 일부 임대택 할 수 있게 딱 구분해서 세대를 나누어서 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세대 구분입니다. 이것은요, 처음부터 사업계약 승인을 받을 때 최초로 탄생될 때부터 이렇게 공사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헌주택들을 이렇게 허가받아서 변행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해요. 항상 구분되는 부분은 각기 독립주거 생활할 수 있게끔 역시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쪽을 보시면요, 욕실 부엌이 있어요. 근데 현관이 없죠. 있는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때입니다. 따로 출구를 만들게 애비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현관 쓰면서 그 출입구 안에서 같은 현관 속에서 출구만 달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분 출입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행 보시고요. 자, 최초로 나올 때는요, 주택 수에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집을 쪼개서는 원래 있는 집주인 집을 포함해가지고 두 개밖에 못한다. 포함해 두 개면 두 개. 자, 또 최초로 나올 때는 단지 전체에서 3분의 1까지 가능하다. 또 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에서 3분의 1까지 가능하다랍니다. 그런데 있는 집을 쪼갤 때는요, 있는 집을 쪼갤 때는 해당 전체는 10분의 1까지 가능하고 해당 그 동에서만 3분의 1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해서 보십시오. 다음에 구분되었다, 구분되어도 구분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 생활, 각기. 그런데 구분 소유는 절대 할 수 없죠. 구분 생활은 하게야 돼. 구분 소유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제안을 받습니다. 또 구분된다 할지라도 주택 건설 기준에서 볼 때는 합쳐서 한 개로 본다. 이 부분 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 중요한 사항입니다. 항상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자, 기타 용어는 다 통과를 하겠습니다. 해서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52페이지를 또 가보십니다. 자, 주택 건설 사업 조체가 쭉 뜹니다. 사업 조체. 자, 일단 우리가 민간 사업자들요 하고자 할 때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국장한테 등록을 딱 해야 됩니다. 자, 근데요, 한 번의 사업은 30호입니다. 하지만 등록하는 그 대상은 연간 합산해서 20세대 20호 이상일 때 그러하다를 항상 아시고요. 도생 같은 경우는 30호다 하십니다. 또 요건이 필요하죠. 자본금 요건 필요합니다. 자, 법인 사업자 3억 원, 개인 사업자 자산 평가의 기준 요건이 필요하다. 6억 원. 또 기술인 인력이죠. 요 인력을 이제 각기 한 명씩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필요한 사무 장비 갖출 넓이만 있으면 된다, 랍니다. 사업을 못하는 분 있죠. 미피, 피파. 또, 이 법과 수표법 단속 때문에, 집행 종료, 면제 2년 이내인자. 또, 유예 중지 못한다. 말소인 또 포함되겠습니다. 또,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보시면요. 등록 사업자는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그런데, 시공도 하게 해줍니다. 할 때 요건 있죠. 요것도 챙겨봐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공공사업자 등록이 필요가 없죠. 누구냐? 국지토지공익법인도 포함이 되죠. 등록 없이도 항상 시공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시행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 등록 안 하고 항상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혼자 공동을 함께한다.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도 등장을 합니다. 해요. 누구냐? 토지 소유자분들 단독도 가능하지만 공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합도 단독 가능해 공동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좀 넓죠. 등록사업자뿐 아니고 지토지와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넓게 해주는 큰 조합은 사업자 말 것이고 규모 작은 조합은 좋은 사업자가 안 오니까 지방자치단체 등과한다. 이 영역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조합부터는 삼성, 레미안, 작으면 LG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보고요. 고용자 회사에서는 등록을 못해 하고자 할 때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선택인데 고용자 1등은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는 분이죠. 공동으로 하면 따로 등록을 하지 아니해도 공동사업자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조합이란 또 중요한 또 단 제가 또 등장하죠. 다음 요거는 지금 요것은 거기 가운데 보시면 시행요건이죠. 공동사업자 시행요건, 공동사업자, 공동사업할 때 시행요건은 강화된다. 공동사업의 시행요건은 강화된다 합니다. 그래서 요건요. 자, 우리 토지 소유자나 주택 조합이나 고용자 분들이 대지에 소유권을 100% 갖고 있습니다. 확보한 요 대지에 있는 각종 어떤 잡등기를 다 정리 말소해야 됩니다. 자, 또요. 자, 함께하는 등록사업자가 시공 기준을 갖추고 있거나 건설업 등록되어져 있는 좀 큰 회사만 함께할 수 있다. 또 분쟁하죠. 대비해서 협약서가 있어야 공동사업을 해준다. 해서 공동사업의 시행요건 요것도 같이 좀 봐주십시오.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사업조치에서 뭐냐. 다음에 주택조합이란 요 단체가 딱 뜨죠. 조합이 뜹니다. 요 조합이 또 참 중요하고 참 많은 상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